안녕하세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전 프로게임단 비에먼 팀의 지원가를 맡았고 현재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BJ 코리안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용의 둥지 편으로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2화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장은 영혼의 전쟁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서 최초로 디아블로 컨셉으로 만든 맵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과 여러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죽음의 광산 맵과 좀 비슷하게 라인이 탑, 바텀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이루어진 맵인데요. 처음에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대중적으로 광산처럼 탑에 한 명, 바텀에 네 명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 탑에 가는 한 명이 용의 둥지와 죽음의 광산과 비슷하게 라인 유지력 혹은 라인 푸시가 좋은 영웅이 대체적으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전쟁터에서 불멸자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불멸자는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1분 30초에 첫 생성이 됩니다. 불멸자끼리 주는 데미지는 없지만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적팀의 불멸자를 피해를 입혀 누가 먼저 잡냐라는 싸움을 하는데요. 둘 중 어느 하나 쪽이라도 HP가 50%가 됐을 시에 이벤트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서로 랜덤으로 자리를 바꾸는데요. 하지만 불멸자들은 그래도 서로 마주보는 태세로 이어갑니다. 한쪽 불멸자가 HP가 0이 되고 나서 반대팀 불멸자가 라인을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재생 전문가, 마술사의 꿈을 찍은 영웅들은 해당 팀의 불멸자가 승리할 시 맵 정중앙에 구슬 두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멸자는 라인을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멸자가 가는 라인은 타워 HP가 1이 차이가 나더라도 덜 밀린 곳으로 가는데요. 세 번째로는 첫 불멸자는 대부분 불멸자와 살짝 다르게 운영하는데요. 불멸자와 함께 푸시를 하는 팀은 대부분 라인 푸시가 좋은 소위 말하자면 탑에 혼자 보낸 영웅이 혼자 밀고 나머지 팀원은 반대쪽 라인을 압박하면서 푸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불멸자를 막는 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인 관리가 좋은 영웅 두 명이서 막고 나머지 세 명이 반대 라인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적팀을 막아주면서 최대한 손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멸자 재생성 시간은 라인을 푸시하는 불멸자가 마지막으로 처치되고 나서 정확하게 1분 30초 뒤에 재생성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멸자가 생성되기 전에 1분 30초 동안 용병 캠프를 점령하는 게 좋은데요. 투사를 먼저 점령을 하고 투사가 가는 라인 도중에 공성 캠프를 함께 점령을 하여 투사와 공성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의 전쟁터, 한마디로 디아블로 컨셉으로 되어 있는 맵에 있는 용병 캠프들은 전부 기존 다른 맵의 용병 캠프들과 다르게 공성 캠프와 투사 캠프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핵심 포인트죠. 영혼의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웅 탑3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아바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바투르의 W 스킬인 독성 둥지를 가장 효율적이게 활용할 수 있는 맵이고요. 1렙의 맹독 둥지, 4렙의 대량살포, 그리고 7렙의 불가란 둥지를 찍어줌으로써 아바투르가 W 스킬의 쿨타임이 될 때마다 적팀들이 가는 동선과 불멸자가 있는 전장터를 점령과 시야를 밝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렙일 때 찍어주는 불괴란 둥지에 4초 동안 50% 슬로우가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불멸자가 전투 중에 아바투르가 챙겨줄 수 있는 경험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넘버원은 아바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랄은 영웅 특성상 흔히 말하는 소규모 대전에 특화되어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영혼의 전쟁터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웅 중 하나죠. 그거는 나중에 스라를 원하시면 제 방송 오시면 스라를 제가 자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레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너의 궁극기 히페리온은 불멸자와 함께 푸쉬를 할 때 시너지가 정말 극대화적으로 효율을 볼 수 있는 영웅 중 하나고요. 불멸자를 먹을 때나 소규모 대전, 대규모 대전 때나 아군 영웅들에게 공속 버프를 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거리 딜러 중에 1티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혼의 전쟁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화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여 제작을 할 건데요. 댓글로 가장 궁금한 맵을 선정을 해주시면은 꿀팁들과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